또 시민 여러분들의 노고로 3구 대선에서 우리 우파가 이겼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습니다. 4.15 총선에서 자행된 그 거대한 조작들의 증거를 보면서 우리는 경악했고 또 3구 대선에서 똑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방지대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일어나 정권교체라는 큰 과업을 함께 이루어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확진자 사전투표로 인해서 드러난 혼란에 대해서 그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미루고 자리를 훔쳤는지 다 밝혀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법으로 당선된 민주당 의원들의 의원직은 다 박탈당하고 그들은 처벌받게 됩니다. 불법으로 당선된 민주당 의원들의 의원직은 다 박탈당하고 그들은 처벌받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렇게 단순 명쾌한 해결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정답이 있는데 정답을 피하고 오답 중에서 답을 찾는 헛된 노력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선거 개혁을 통해서 선거 정의를 세워야만 합니다. 그것이 국민 주권을 되찾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2022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심포지엄은 선거 정의를 세우기 위한 또 다른 출발입니다. 선거 정의라고 하는 텐트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기둥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심포지엄 역시 하나의 기둥을 세우는 작업입니다. 오늘 튼튼하고 굳건한 기둥을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